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2021년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죠. 네, 코로나 때문에 확진되신 분, 회복되신 분, 사망하신 분,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받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그것도 거뜬히 감당하시고 그냥 척척척척 해내시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열심히 맡은 바 임무와 맡은 바 일들을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한민족의 우수한 혈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140년 전, 그때는 우리가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만주 땅은 청나라 땅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살던 우리 선조들이 가난 때문에 만주 땅으로 갔습니다. 그 만주 땅이 어떻습니까? 황무지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황무지를 우리 선조님들이 개간하고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땅입니까?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관리들이 와서 그 열심히 지은 농사에 지은 곡식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만약 말 안 듣고 거역하면 잡아 가두거나 때리기도 했습니다. 도둑들이 습격해서 살인, 방화, 약탈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느 동네는 밤사이에 잿더미가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선조편이 되어줄 정부가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대단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그 관리들이 너무나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 나쁜 관리들이 약탈해가고 뺏어가고 그러는 것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이제 그 관청에다가 고발장을 썼습니다. 자, 어떤 관리가 이렇게 나쁜 일을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하고 그 관청에다가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럼 그 관청에서 우리 선조들이 내는 고발장을 다 받아서 집행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거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청에서 우리 선조들의 그 요구를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등재된 사람 관리를 파면하는 일이 1908년 3월 국가사 지금의 영길입니다. 그 북쪽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의 나라에서 자기 권리를 찾고요.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개간하는 그 억적 같은 투지와 혈통의 끈기가 우리 한민족의 혈통인 것을, 우수한 혈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국의 독립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 한반도에서 독립운동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만주 땅으로 건너와서 이 만주 땅이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고요. 독립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번창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이랬던 곳이 또한 만주 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그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겪으면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설립한 중국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자 조선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만주 허허벌판에서 국적 없는 자 주권을 가질 수 없는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세에서 어엿한 중국 국민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계를 가진 우리 혈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중국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반도로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이 한반도로 넘어올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남한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살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조선인이었던 우리가 조선족이 되어버린 사연들,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가난했던 조국이었기에 이렇게 남한, 북한, 중국 3등분 되어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든 우리는 지금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입니다. 지난 한해 2021년 어려운 일도 많았고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나그네 된 삶 속에서, 나그네 된 고달픈 삶 속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2021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무사히 보내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이죠. 1절 보여주실래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자, 선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예, 인자라는 단어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관대하고 아량을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까지 포함된 단어예요. 인자함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왜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백성이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매여서 우상에 매여서 이방신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패역한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길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돌이켜라, 나를 바라보아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마찬가지로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너무나 정신없이 분주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꼼짝없이 갇혀있게 된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우리 선조는 조선 독립운동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고 혈통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신앙하기 더 좋은 이 한국 땅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한국으로 온 우리 동포들 어떻습니까? 하루 나가면 손에 들어오는 물질이 너무 많죠. 그것이 너무 좋아서 물질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나 오늘 하루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서 흥청망청 우리가 살아갔고요. 세상에 분주하게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좇아 물질의 쾌락을 좇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 멈추어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보도록 채찍하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 멈추어라. 분주한 발걸음 그만 멈추어라. 세상에 빠져 돌아가는 그 발걸음 그만 멈추어라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란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들었기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중사랑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중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또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어려운 시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사랑 기억이 나십니까? 사는데 바빠서 다 잊어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와서 험한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친 분이 계셨어요. 자, 허리가 좀 힘들다고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또 피곤하면 쉬고 또 일을 하시고 또 쉬고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는 이분이 아유 너무 귀찮죠. 아유 예수님 소리는 들어봤는데 내가 뭐 일해야지 바쁜데 근데 이제 제가 그분만 보면은 예수 믿으라니까 그분이 나만 보면은 막 화들짝 놀라고요. 막 아주 그냥 미치겠대요. 아우 내가 전도사님 보면은 내가 미치겠어요 하면서 나만 보면 도망가는 분이 그날 또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 말씀을 했더니요 그분이 길거리에서 나만 보면 미치겠다고 오만상을 다 찌푸리는 그분이 그 말씀 듣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느껴진 거죠. 한국 와서 너무나 고달프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외로운 그런 생활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팍 느끼니까 갑자기 눈물이 쭈룩 흐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가 이게 잡을 안 가도 내가 모시러 안 가도 교회 나오시고 혼자 나오시지 않고 버스 45인승 그 혼자 꽉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예, 전도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경험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한없이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그 사랑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일로 하셔가지고 본인이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좀 젊어요. 예, 젊지만 아주 총각은 아니고 자녀가 있는 예, 그런 분인데 근데 그 자기가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모신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여태까지 갑자기 밖에 나가서 사건을 터뜨리고 사고를 치면은 아주 많은 돈을 날려버린대요. 근데 그 연로한 아버지께서 그때마다 와서 그 뒤치다 그리 다 하시면서 여태까지 본인이 바른 길을 가기를
뒤에서 그렇게 뒤치다거리 하면서 묵묵히 오신 그 걸음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 제가 잘 모셔야죠. 예. 자, 이렇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무수한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본문에서는 우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118편 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사람은 누구나 내 편, 영원한 내 편, 내 편만 들어주는 존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무작정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은 남편이 그렇게 내 편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결혼해서 시어머니 앞에서 내 편 들지 않고 그 어머니 편을 들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결혼했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이 내 편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야, 시집 잘못 왔다. 너무 속상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남편이라고 하는구나. 남의 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 편인 거예요. 내가 잘해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해서 미안해하는지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그거 다 알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 다음엔 잘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영원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따뜻하게 나한테 한마디 사랑한다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 되시고 무조건 잘했다 해주시고 다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자,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예,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시편 기자는 118편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라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전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념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편 되시는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로 시를 지었습니다. 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최고인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자, 오늘 이 시간 1년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잊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일터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있고요. 내가 몸담아 있는 공동체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지켜줘야 되는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난 1년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자, 시편 118편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노래하죠. 홍해의 기적 이후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나안 저기 광야로 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건너온 후에 이 지금까지 이런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시예요.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인용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지켜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내 편 되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황무지를 개간할 꿈도 못 꾸고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던 그 일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아마 우리 혼자 사막에 떨어뜨려도 아마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대단한 기계와 재능과 열정과 투지와 끈기를 가진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우수한 혈통이에요. 아주 후수한 혈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자,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자긍심이 생깁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런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사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깨를 펴고 허리를 핍니다. 좀 당당해지죠. 자, 당당해지는 거 좋습니다. 자신감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내가 대단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소유하시고 나한테 지대한 관심을 가진 난 특별한 존재란 것을 느끼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 그래 나 대단해 이러면서 우월감을 가져요. 자, 우리가 우월감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월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더 잘났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교하는 관점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들이 갖는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우월하고 아주 그냥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에 비해 잘난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죄의 본능이에요. 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존중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나 아닌 다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만 대접하고 그 사람 아주 무시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또한 예 아주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비천한 자. 내가 이와 같이 비천한 자인데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예,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정말 못났고 너무나 죄 많고 이 티끌 가두 같은 죄 많은 먼지 속에서 뒹굴면서 사는 얼마나 죄인 된 비천한 자입니까? 이런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것이 감사한 거죠. 이런 비천한 자를 하나님은 내 편 삼아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길로 가도록 안내해 주기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이 비천한 자인 내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아주 그냥 힘있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천한 자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은 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전하겠다 선포하겠다 예, 그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제 각오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너무나 대단한 일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누고 살라고 선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10년 먼저 가나 20년 먼저 가나 언젠가 가야 할 그 길을 예 부르면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영원한 곳에 살아니까 영원히 살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한 우리에게 호흡이 있게 하시면 호흡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만주 땅의 척박함을 물리치고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두는 기계를 가진 투자 기계를 가진 대단한 우수한 혈통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한국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도 일상을 거뜬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하신 하나님 앞에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를 거뜬히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영원한 내 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이제 연말 어려움에 있는 자 병마에 시달리는 우리의 같은 성도님들, 이웃들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넉넉한 사랑을 이제는 함께 나누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연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연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